카페인 할거 없다. 자, 5분 보자, 5분. 자, 어제 다 풀었으니까, 저, 지나가는데 풀어야 될거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고. 저 안 풀었는데. 어? 아니, 아니. 쉬운 거를 다 넘어가. 조깅이는 오늘 요 다 하고, 마취가 다 풀고 그래 가나? 안 푸는 사람들. 첫 장이 1이고, 공비가 8인 등비 수열 AN. 그럼 저 AN부터 빨리 구해야지. AN. 첫 장이 1이고, 공비가 8이니까, 공비 ARN- 있어. 요게 일반항 AN이지. 자, BN은 로그 2의 AN이야. 로그 2의 AN. 자, AN은 8에 N-1. 그대로 AN 집어넣지. 그러면 N-1. 동그리 많아, 지금. 어? 여기 풀었잖아. 풀었는 거 들어, 들어. 풀었는 거 말아, 또 풀고 앉아있는 거. 아니, 근데 듣고 있어. 어디 딱 풀어본 거 그냥 딱 보고 있어. 보고 있고, 자기가 필요한가, 뭐 해야 되겠다고, 그거 딱 생각하라고. n-1 로그 2에 8 이렇게 돼. 그럼 로그 2에 8이 얼만데? 이게 3이잖아, 3. 3을 곱하면 3n-3. 이게 bn이야, bn. 맞지? 그러면 bn의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것은 3n-3 요식에서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됐지? 요렇게 하는 게 편하다. 이게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니까 초항, 공차, 구해가 이렇게 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우리 시그마 이제 아니까. 요렇게 해서 답을 구하실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조깅이, 보세요, 보세요. 아. 저기 커피 한잔 하고 갈까, 우리? 네. 커피 생각나면 이해해라. 자, 등차수열이 있어, 등차수열. AN도 등차수열, BN도 등차수열. 그럼 이런 등차수열들끼리를 더하면 무슨 수열이야? 역시 등차수열이야. 어, 어떻게? 그럼 예를 들어 해보면 되지. 1, 2, 3, 4. 등차수열이지. 1, 3, 5, 7, 9. 이것도 등차수열이지. 이거 두 개 더해봐. 2, 5. 8, 11. 이것도 공차가 3인 등차수리지. 요 공차와 요 공차를 더했는 게 공차가 되는 새로운 등차수리 만들어. 이거는 봐. AN, BN을 따로따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A1, B1 더하면 45. A10, B10을 구하시오. 이랬어. 근데 요게 무슨 말이냐면, K가 1에서부터 10까지 AK, BK. 요 놈이 500이다. 그래서 이거는 수열을, 무슨 수열을 보느냐 하면, AN, BN을 따로 보려고 하지 말고,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이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인데, 초항이 45야. 이렇게 봅니다. 초항이 45. 열 번째 항을 구하라고. 10항을 구하라. 그 다음, 10항까지의 합이 500이다. 수열을 그렇게 보는 거야. AMB를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자, 더했는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초항이 45가 되고, 그 다음에, 10항까지 합이 500인 고 수열에서 10번 장을 구하라. 그럼 자, 10개를 더하는 거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N. 10개를 더한다, 그지? 자, 첫 장이 45. 그 다음에, 10번 장을 몰라. 여기 10번째 이렇게 써. 마지막 항. 요게 합이잖아, 합. 그게 500이다. 자, 여기서 요 L 값만 찾으면 돼. 이해됐지? 요렇게 푸는 게 쉽다. 내가 요렇게 안 풀고 다르게 풀었는데. 누가 얘기해주더라? 누가 얘기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럼 맞네. 아, 민영이 얘기해. 요렇게 딱 푸니까 제일 쉽네. 시험은 더 복잡하겠고. 민영이 요렇게 풀으려고 지금 따라.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우리 수혜를 합해서 다 했던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9번. 9번을 또 잊었을까 싶어서 한번 더 합니다. AK분의 1이니까 AK가 이거네. 4K제곱 빼기 1분의 1. 요게 AK분의 1. 그리고 그 K가 1부터 10까지. 자, 요거를 놀래야 돼. 그 다음에 인수분해. 왜 인수분했는데? B-A야. B-A면 2분의 1이지. 2니까. K가 1에서부터 10까지 2K-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근데 이건 참나 많아야 돼. 지겹다. 아, 재미없어. 10 집어넣으면 20 빼기. 그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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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그래서 2분의 1은 원래 있고 1-21분의 1만 그럼 21분의 20 그럼 21분의 10이다. 됐지? 이제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된다, 그지? 이거는 나중에 미적 올라가면 수열의 극한에 갖다 놔.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이 아니고 수열의 극한. 그럼 그때 돼서 여기서 배웠던 수열의 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때. 이거 잊어버리면 봐. 수열의 합이 또 안 돼가지고 막 또 막 미적 처음부터 막 해. 어렵게. 10번 이것도 우리 풀었던 거 기억나지? 수열의 합에서 풀었던 거 똑같은 거잖아. 그 다음 11번. 자, 11번은 요 갈로를 물어봐야 돼, 갈로. K가 1부터 5야, K. 그럼 이 앞에 있는 I제곱은 뭔데? 상수니까 I제곱은 빠져나가고 K가 1부터 5까지 K. 요렇게 생각해. 요게 무슨 말인데? 1부터 5까지 합, 2분 5 곱하기 15네, 그제? 그래서 요게 뭐냐면 15 I제곱이 돼. 다시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10까지 15i의 제곱. 그럼 15의 i 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두 배에서 1 됩니다. 됐죠? 그럼 12번 또 그렇게 하면 됩니다. 12번 이거 그냥 자꾸 계산 안 돼요. 계산 안 돼요. 이런 사람 많더라. 자꾸 답을 못 받아. 그 다음에 13번은 자 이거는 봐. 1학년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하는 거. 그래?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는 잊어먹으면 안 돼. 어떤 당식을 1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는 것을 우리는 나머지 정리다 이렇게 쓰지. 어떤 당식을 1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나머지 정리다 이렇게 쓰지. 그 요 1차 식을 0으로 하는 값이 바로 x는 n이잖아. n. 자, 그거를 여기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나머지가 돼. 그 n 집어넣자. n제곱 n 플러스 1n 더하기 2n 더하기 1. 이게 나머지야. 이 나머지를 우리가 AN이다. 나머지를 AN이다. 나머지 정리로 나머지를 구인 거야, 그지? 그랬더니 그 나머지를 AN. 그걸 정리해보면 N제곱에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N 플러스 1. 그랬더니 N 플러스 1이네. 다 정리하고 나. 이게 AN이야. 자, 그럼 우리 요거 구하라 했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AK, 즉 K 플러스 1 이거 구하라 했지. 시그마 K 더하기 시그마 1. 자, K가 1부터 10이지.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야. 2분의 N, N 플러스 1. 요건 1을 10번 10.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고. 자, 이제는 봐. 수열을 지금까지 이제 쭉 다룬 사람 같으면 이게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돼야 돼. 2부터 11까지 더하라는 말이잖아. 그럼 2분의 10개니까 10. 2 더하기 10이에요.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꼭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 혜리 지금 알아듣고 있나? 아닌데. 저한테 제거 수고 뭐. 제것들, 제것들. 요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뜻이 뭐야? 우기는 SN이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지. 그래서 이게 SN이 이거다, 이 말이지, 그게? SN이 이거야. 자, SN이 몇 차씩? 2차식이면 요거는 등차수이 되겠다, 그지? SN이 2차수이 되면 요거는 등차수이래요. 어? 등차수의 공식. 2번호 N. 2A 더하기 N-1D. 1차식 곱하기 1차식 하니까 2차식. 그래서 2차식이 이렇게 나타나면 무조건 오늘 등차수이래요. 이런 등차수일 때, 밥 먹고도 살짝 했네. 자, SN이 있으면, 항상 SN-1을 빼면 이게 AN이 됐지. 얼마부터 승리만? 2부터 승리만. 자, 그렇게 보았는데, 원래는 SN이 2차식이 됐지. 자, 그런데 요게 2차식일 때는 공식으로 바로 외웠지, 그때. 어떻게 하라 했어? AN. 요 식을 N에 대해서 미분. 그 다음에 2차 계수 1을 빼주면. 요렇게 오면 외우기 쉽다, 그제? 이렇게 되면서 요건 N2부터만 승리한다. 이게 됐잖아. 그럼 1일 때 승리하나 안 하나는 어떻게 알아봅니까? 여기도 1 넣어봐. 6이지. 여기다 1 넣어봐. 6이지. 그럼 S1이랑 A1이랑 똑같지. 그러면 2부터 성립할 필요 없네. 1부터 다 성립할 필요 없네. 그래서 이제 이게 AN이 되는 거예요. 그럼 A6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냥 A6 바로 계산하면 돼. 6 집어넣어. 물론, 요 SN이 이럴 때 A6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 S6 빼기 S5. 이거 계산해도 A6이야. 그지? 그럼 6번째 항만 남는 거야. S6에서 S5를 빼도 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은 바로 구하는 거 바로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구해서 집어넣는 게 더 편하겠네. 자, 지금부터 이제 일하는 거야. 지금부터. 자, 이걸 보고 등비수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아까 내가 봤다. 실존 인물이 있다. 이걸 보고 이게 왜 등비수일이에요? 이거 묻는 사람. 이 혜리 빼고 다 알겠지, 이거는? 혜리는 이 등비수일인 거 알겠나? AN에다가 2를 곱하면 AN 플러스 그 다음 항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공비가 2인 등차수일이다. 등비수일이란 말이야. 이걸 보고 등비수일인 걸 알아봐야 돼. 아, 초항은 3이고 공비는 2인 등차수일이네, 등비수일이네, 이렇게 알아봐야 돼. 초항은 3이고 공비가 2가 되는 등비수일이네, 이렇게 돼. 그러면 1항부터 9항까지 합을 계산하면 돼. 등비수일 공식에 집어넣는 거야. R-1분은 초항 R의 N성. N성. 마이너스 1. 9개 돼 있으니까. 16번. 그 다음에 고은이하고 선주도 저 다음 주 주말에 지금까지 틀렸던 거 다 출력해가 이제 고가 할 거니까 이번 주까지 그 수원 위주로 먼저 다 마치라. 수학적 기납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등비중앙이네.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AN 플러스 2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 수열은 등비수열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수열은 등비수열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항이 10이고 둘째 항이 5이기 때문에 아, 공비가 2분의 1이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됐죠? 등비중앙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일반항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일반항 AN은
A, R에 M-1선. 이렇게 A, R에 M-1선. 자, 17번. 대각선을 계속. 지금 대각선을 계속 구하라 이 말 아니잖아. 관계식 찾는 거야, 그지? 대각선의 개수를 찾아라. 그럼 우리 대각선을 계속 한번 구해볼까? 자, 이렇게 오각형이야, 오각형. 자,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중학교 때 공식이 있었다, 그지? 자, 그것보다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 쉽지. 점이 지금 이렇게 다섯 개 있네. 오각형이네. 자,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뽑기만 하면, 자, 내가 이거 뽑았어. 그럼 이 대각선. 이거 뽑았어. 이 대각선. 그게 52네. 근데 그 중에 뭘 빼면 돼? 변의 개수는 다 대각선이 될 수 없잖아, 그지? 오각형이니까 그렇게 다섯 개. 근데 요 계산은 어떻게 52는? 5 곱하기 4, 두 개를 곱하고 나누기 2패. 나누기 2패. 만약 육각형이에요, 육각형. 그럼 62가 됩니다, 62. 6개의 점 중에 두 개를 뽑는데, 그 중에 뭐는 아닌데, 변에 해당하는 그 6개는 대각선이 아니잖아. 그 6을 빼면 돼. 그럼 요 계산하면 이게 9가 됐다. 그럼 7각형은 72가 되는 거죠. 거기서 빼기 7을 한 거죠. 됐지? 그럼 7 곱하기 6, 두 개를 곱하고 나누기 2패. 빼기 7. 여기 21 빼기 7. 그래서 14가 되네. A7은 14가 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각형이든 관계없이 그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아, 둘이 이렇게 벌어져서 감시하기 없어. 어려움이 전에 저 있을 때 좋던데. 한쪽만 딱 보면 돼. 지금 계속 이렇게 감시해야 되죠. 피곤하네. 관계식 구하래, 관계식. 요거는 요게 보일란가 모르겠네. 저렇게 생겼죠. 자, 그럼 자, A1은 얼마인가? A1은, 아, A1은 없지. A4부터 있겠지. A4는 2가 돼. 그 다음, A5는, 표현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돼. A6은 A5. 그럼 A7은 A6 더하기. 봐라, 써봐라.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자, 요 수는 요 수보다 1이 적네, 그지? 요수는 항상 요수보다 1이 적은 수가, 요수는 요수보다 1이 더 적네. 요수는 요수보다 1이 더 적지. 그래서 요 자리에는 n-1. 그래서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n-. 성량은 우리 교재에서 다 해봤다, 그제? 성량은. 성량은 교재에서 했다. A1은 얼만데? 자, A1이 어디냐면, 요게 A1이야. 거기서, 몇 개가 더 되지 않냐면, 하나, 둘, 이렇게 해버리면 뒤에가 못해. 규칙을 빨리 내, 규칙을. 자, 기역자 모양으로 하나, 하나, 또 기역자 모양으로 또 하나, 하나. 거기다가, 요렇게, 요렇게 하나씩 붙어 있다, 그지? 자, 규칙을 봐. A2가 요거잖아. A1에다가 두 개짜리가 하나, 둘. 두 개짜리가 둘.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요 보라색. 요렇게 생겼어.
그럼 A 세 번째. 두 번째하고 비교해서. 여기까지가 A2잖아, A2. 파란색이. 두 개까지하고 비교를 해서, 기역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두 개짜리가 세 번. 마찬가지로 여기 한 개 한 개씩 더 붙어 있지. 고개 두 개. 자, 하나만 더 보자. 지금 여기 커튼 내놨다. 커튼 내놨다. 니 자꾸 내 성인 의지라. 요게 A3이지. 자, A3을 그대로 해놓고 봐. 뭐가 어떻게 변하는 봐. 기억이 하나, 둘, 셋, 넷. A3에다가 두 개짜리가 네 개. 그러고 옆에 한 개씩 한 개씩. AN 플러스 1. AN하고 비교합니다. 두 개짜리가 몇 개? 네 개. 두 개짜리가 세 개. 두 개짜리가 N 플러스 한 개. 거기다가 끝에 2. 만드는 방법을 잘 이해를 만드는 방법을.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우리 교재에 있는, 그 책에 있는, 나오는 게 한 뭐 대여섯 개 나오지.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는다, 그런 하는 방법을 알겠는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해서 자꾸 연습을 하고, 잘 모르겠어, 그런 거. 그러면 식이라도 외워줘야 돼, 식이라도. 그 중에 하여튼 시험이 나오니까. 나오면 그대로 나와. 19번. 직선을 하나를 이렇게 끊어요, 직선을. 그러면 좌표 평면이 두 개로 갈라지지. 그래서 이 A1을 2라고 합니다, A1. 직선 하나 끊다. 자, 직선을 또 하나 끊는다. 또 하나 끊는데 봐. 하나, 두 개로 갈라지지. 아까는 한 개 끊었지. 요거 하나, 하나 갈라지지. 원래 요게 한 개였지. 이렇게 직선을 끄음으로써 한 개가 더 늘어났어. 뭐 여기서 하나 늘어났고, 왼쪽편에서도 하나 늘어났어. 그래서 A2는 A1하고 비교해보면 두 개가 늘어났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끊는다. 하나, 둘, 세 개가 더 늘어났지. 뭐가 늘어났는데요? 이런 상황입니다. 뭐가 지금 늘어났단 말이냐. 이 부분이 봐. 이 부분이 원래 한 개였잖아, 이 부분이. 근데 이렇게 꺼지면서 이쪽과 이쪽 두 개라 영역이 하나가 더 늘어난단 말이야. 그럼 하나 늘어났고, 이것도 이쪽이 하나의 영역이 있잖아, 이제. 요걸 싹 꺼면 이쪽, 이쪽 두 개로 늘어나니까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A3은 A2에다가 더하기 3이다. 자, 4는 이렇게 끊었어. 하나 늘어났고, 두 개 늘어났고, 또 하나 더 늘어났고, 또 하나 더 늘어났고. 그래서 A4는 A3 더하기 4가. 아,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 4, 요소하고 똑같이 가고 있지. N 플러스 1. 요거는 문제 표현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워버리라. 자, 22번 닥쳐라.
21번 이런 거 시험 나오는데 요런 관계가 딱 주어지고 이게 무슨 수열인데 등차 아니 등비 아니 무슨 수열 뭔지 몰라 그제?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수열이 이렇게 하나 관계식을 주세요. 그럼 A1을 줬어, 6이라고. 그래놓고 A4를 구하래. 우리 보통은 A4는 뭐고? AN을 구해가 4를 집어넣잖아, 그제? 자,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양변에 1을 집어넣어. 그럼 A2는 A1 더하기 3의 1제곱. 근데 A1이 6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9가 돼. 자, A3은 양변에 2를 넣는 거야. 그럼 A3은 A2 플러스 3의 제곱. 그럼 A2가 9니까 9 더하기 9 해서 18. A4는 양변에 3을 넣으면 돼요. 그럼 N자리에 3을 넣으면 3의 3제곱. 그럼 18 더하기 27. 그래서 45.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알겠지? 이거는 계산만 안 틀리면 돼. 계산만 안 틀리면 그냥 차례대로 하나씩 해서 구하라는 것까지 구해가면 돼. 시험에 거의 나온다 보면 돼. 자, 22번은 우리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는 N상이 아니고 N0이었어, 0. 그럼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하자. N명이 있었어, N명. N명이 있는데, 이렇게 N명이 있어, N명.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 악수를 한번 하는 방법수를 AN이다. 그럼 AN이 얼만데? 몰라. 그냥 AN이야. 근데 여기에 사람 한 명이 딱 추가가 됐어. 그러면 이제는 몇 명이야? N 플러스 한 명이지. N 플러스 한 명이 악수하는 방법수는 AN 플러스 1이라고 한다. 이 AN 플러스 1을 AN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시오. 자, 이건 어떻게 보느냐 면 새로 한 명이 더 추가로 왔어. N명이 있는데, 그제? 그럼 요 사람이 너끼리 먼저 악수를 한번 다 해서 그럼 이마들 저끼리 악수를 한 번씩 다 하면 그게 AN이잖아요. AN. N명이 악수하는 방법수로 우리가 AN이라고 생각. 그럼 이 사람들끼리 악수 다 했다, 그제? 이제 누구만 악수하면, 요 사람만 악수하면 끝이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돼? 이 N명하고 한 명씩 다 악수를 한 번씩 하면 되겠지. 그럼 몇 번을 더 해야 돼? N번을 더 하면 돼. N명하고 선율 질질 흘리지 마. N명하고 이렇게 한 명씩 다 악수하는 방법수가 AN이야, AN.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 책에 있던 문제다. 교과서에. 그 요거는 N명이 아니고 N상의 부부가 있어. N상의 부부이기 때문에 이건 몇 명이야? 2N명이야, 2N명. 여기 N상이 있어, N상. 자, 이 사람들끼리 악수를 하는데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와 악수를 한다. 즉 부부끼리는 악수를 안 한다. 그지? 부부끼리는 악수를 안 해. 그럼 이제 이 N상이 부부끼리를 악수하는 것을 빼고 나머지 사람끼리는 다 한 번씩 악수를 하는 거야. 그 방법수를 AN이라고 해서 AN. AN이 뭔데? 몰라. 그냥 AN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사람이 한 상이 들어와서, 새로운 한 상. 새로운 부부 한 상이 들어와서, 이제는 N 플러스 1 상이 된 거야, 그지? N 플러스 1 상이 된 거야. 이때 악수하는 방법수를 AN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이랬죠? 자, 이 방법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하고 똑같이, 요 부부 입장에서 너끼리 악수 한 번씩 다 해. 이제 이마들끼리 다 악수 한번 했지. 뭘 빼고, 후부끼리 악수하는 걸 빼고, 그게 얼만데? 그게 AN이야, AN. N상이 악수를 한 번씩 다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제 누구만 악수하면 돼? 이제 이 두 사람은 악수 안 한다, 그지? 이 두 사람 악수 안 하고. 먼저 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한 번씩 다 악수해야 될 거야. 부부가 아니니까 다 악수해. 몇 번? 2N번. N번이 아니야. 2N번이야, 2N번. 2N명이 있으니까. 사람 수는.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마찬가지로 한 번씩 다 악수를 하면 되겠지. 몇번 해야 돼? 마찬가지로 2N번이야.
그래서 AM 플러스 1은 AN 더하기 4M 이만큼이 됩니다. 그럼 A1은 뭔데? A1은? A1 하는 게 무슨 뜻이야? 한 상의 부부가 악수하는 방법수야. 0이지. 부부끼리는 하면 안 된다 했어요. A2야. 자, A2는 어떻게 구한대 여기서? A2는 A1 더하기 4 곱하기 1. 그러면 A1이 얼마인데? 0이잖아. 그럼 A2는 이렇게. 두 상의 그 부부가 있으면 요만큼. 그럼 A3은 뭔데? 여기 2를 넣으면 돼. A2 더하기 4 곱하기 2가 돼. 그럼 A2가 얼마인데? 4라면. 그럼 4 더하기 8. 그럼 12분만큼은 약수가 이릅니다. 이 관계만 이렇게 있으면 A2, 3, 4, 5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 나갈 수 있다. 자, 이거는 순열조합에서는 N명이 악수하는 방법 수가 얼마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순열조합에서는 N명이 악수를 하면 몇 회를 하겠는가. 자, N상의 부부가 있으면, 자, 잘 봐라. 이거는 이번 시험 범위다 아니다. 아니, 그냥 참고를 하는 거야. N상이 있으면 총 몇 명이 있어? 2N명이잖아. 2N명 중에 두 명을 콕 찍어주면 그 두 사람이 한번 악수가 돼. 이르지. 아까 우리 대학에서 나듯이 2N명 중에 두 명을 콕 찍어주면 요 두 사람이 한번 악수하니까. 근데 뭐는 빼야 돼? 부부가 N상이 있으니까 그 N번만큼은 부부끼리 한 거잖아. 그 N만 이렇게 빼주면 돼. 이게 AN이야. 직접 이제 식은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관계식을 구하라는 거야. 관계식. 됐죠? 이거 하여튼 그 문제들 중에 무조건 하게 나오니까 똑바로 해놔야 돼.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거. 증명하는 거. 자, 먼저 간단한 등식 하나 증명한다. 그죠? 증명 원리만 이해하면 돼. 증명 원리만. 원리만 이해해버리면, 뭐 계산하는 것도 없고, 그냥 답이 바로 나와. 원리만 딱 이해하고 있으면. 어디서? 객관식에서는. 그 요 객관식, 요 문제는 나중에 좀 더 뽑아줄게. 객관식에서 답 쓰는, 그 답 찾는 방법은. 아직 잘 안 되더라고. 자, 먼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 해서 n까지를 더하면 2분의 n, n 플러스 1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라. n 1일 때 성립.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 해서 k가 되면 이건 2분의 k, k 플러스 1이다. 요걸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라. 이때 결론을 이해해야 돼. 결론을. 자, 우리가 뭘 증명을 해버리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k 플러스 k 플러스 1 까지를 하면 요게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요게 되더라는 것을 증명을 해버린 거야. 요 식은 n이 k일 때 성립했지. 그러면 요 k 플러스 1이 될 때도 성립한. 요 n 대 자리가 k 플러스 1이 올 때도 성립하더라. 요게 성립한다라고 가정할 때 요식도 성립하다 이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봐, 이제 n이 1일 때 성립했지. 1이 성립했기 때문에 그 다음 수인 2도 성립하는 거예요. 2가 이제 성립했지. 그럼 그 다음 수인 3도 성립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더라. 이게 이제 증명하는 원리야, 원리. 그래서 여기서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할 때 이거는 어려운 거 없잖아, 그치? 이건 그냥 요거를 k로 바꾼 것밖에 없어. 이 식에서 그 다음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이 좌변을 먼저 잘 생각해야 돼. n이 k 플러스 1일 때 이 좌변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k 더하기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게 항상 가야가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이 식의 좌변에 이 가를 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식의 우변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요 가를 더해주면 되잖아요. 여기 항상 가, 가, 그렇게. 됐죠? 요 식을 잘 이해해야 돼. 좌변을 뭘 만들었냐면, 요 식에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상황이 요 상황이잖아. 그럼 요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 식의 좌변에 요만큼이 더해져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식의 우변에도 똑같이 더하면 요게 성립된다라고 가정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해해야 돼. 띵띵띵띵 쌤 계산한다 안 한다? 계산 안 하고 있다. 안 하는데 이거를 쭉 오면 여기 뭐가 되느냐 면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1. 그러므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 이게 구조야. 구조. 이 틀을 잘 이해를 하라. 그럼 여기에 나 이렇게 합니다. 어? 막 지금 계산도 안 했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이게? 이게 어디서 온 건데 계산도 안 하고 여기서 여기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식이 이 식이다.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좌변으로부터 요 가정을 이용해서 좌변으로부터 요 우면의 k 플러스 1인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게 뭔데? 좌변도 n이 k 플러스 1일 때시 우변도 n이 k 플러스 1일 때시 그래서 이 말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계속 이 틀이야, 이 틀. 그래서 증명하는 게 아직 잘 안 되고 하는 사람은 저번에 증명하는 거 하고 수학적 기납법에서 영상 하나 만들어줬다 그때 이제 그거 이용해가지고 꼭 봐야 되거든. 아는 사람은 그냥 이제 하면 되지만 아직 잘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꼭 봐야 되네. 이게 등식 원리야, 등식 원리. 그럼 이제 봐봐. 여기서는 그냥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야, 시그마로. 시그마로 표현했는데, 여기 K라는 숫자를 써버리지 벌써.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 보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안 하고, N이 M일 때 성립한다라고, 요 M이 아까 우리가 썼던 그 K와 같은 말이야. 이래지 무슨 말인지, 위에 그걸 썼기 때문에, N이 M일 때 성립된다라고 가정하면, 1부터 m까지. 자, 쓰면 더 쉬워. 원래는 1제곱, 2제곱, 3제곱, 더하기 n제곱. 여기서는 그게 k제곱, 이렇게 해야 돼. 이래서 n까지.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변식. 이게 2분의 n, n 플러스 1이다. 요렇게 세지고, 요렇게 된다는 거 지금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n이 k일 때 성립된다라고 가정하면 잡아 1제곱, 2제곱, 3제곱, 땡땡, k제곱 이꼴 2분의 k, k 플러스 1의 제곱. 여기까지 이해됐지? 똑같지 않아? 그제?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는 이 세제곱이다.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k세제곱 여기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그럼 이거는 요 식의 좌변에 요거를 더했다는 말이잖아. 그럼 우변도 2분의 k, k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여기서 또 뭔데? 띵띵띵이야, 여기서. 띵띵띵. 넌, 요 식에 n 대신에 k 플러스 1 집어넣는 거야.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요까지 이해됐지? 요렇게 증명, 요 내용을 여기서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봐. 여기에 K를 썼기 때문에 이제 또 K라는 문자를 또 쓰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M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N이 M이 됐다까지. 요게 M이 됐다. 이제는 N이 M일 때 성립했기 때문에 N이 M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면 되는 거야. N이 M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면 되지. 그래서, m 플러스 1일 때 상황이 m 플러스 1의 세제곱까지라는 거잖아. 어디에다가? k
k 세제곱인데 m까지 했는데다가 m 플러스 1의 세제곱 요까지 계산한 거를 양변에 똑같이 대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이 기억이 되는 거야. m 플러스 요 부분이 기억이 되는 거야. 요거 했는 거야. 요 작업 한 거야. 요 작업. 바로 여기서 쌤이 띵띵띵이라 했잖아. 띵띵띵. 이게 딱 나오자마자 밑에 아 성립하다라 이 말이잖아. 이제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위에서 n이 m 플러스 1일 때 식인 요 식이 오는 거예요. m 플러스 1, m 플러스 1. 그럼 아무도 계산할 거 없지, 그지? 그래서 이런 구조 원리만 잘 알고 그 증명되는 틀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막 헷갈려 이 k 때문에. 여기는 다 이해됐지? 여기는 요것만 잘 이 내용이 이해가 되면 차근차근 한번 읽어봐.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증명. 자, 그거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잘 봐라. n이 k일 때 성립한 건 요 k로 바꾼 거예요. 요 k로 바꾼 거. 이렇게 그냥 k로 바꾼 거. 그럼 k 플러스 1일 때라는 것은 자, 여기 봐. 한 칸 더 가는 거야. 한 칸 더. 3, 2를 더해서 5. 그럼 요게 k일 때까지가 요까지잖아요. 요까지. 그럼 k 플러스 1은 여기다 2를 더 더하는 것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거를 더하는 거예요. 요거를 더했단 말이에요, 요거를. 좌변에. 우변에도, 요, 요런 우변에 있으면 똑같이 요거를 더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요게 가, 이렇게. 제일 첫 번째 문제.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이 식을? 땡땡땡땡 가는 거예요, 그지? 땡땡땡땡 가면 어떻게 돼야 돼? 요걸 보고,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2, 요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알겠지? 요 식을 땡땡, 어떻게 정리하면, 요 식을 정리하면, 요렇게 딱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이 말이잖아. 이게 이 말이잖아. 이게 땡땡땡에서 마지막 결론이야, 결론. 그럼 요거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돼? 그러므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더라. 이 등식은 이제 이런 등식은 할 수 있겠다. 손. 그 다음에 이제 식이 봐. 그런 식이 아니고 아까 같이 바로 등식을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요런 유형도 있을 거. 역시 우리 교과서에서 했다. 7의 n승 더하기 5의 n-1승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를 수학적 계산법으로 증명했다. 그럼 n이 1일 때 하여튼 됐고 n이 k일 때 성립하면 요게 n이 k일 때 동건님이 이거 안 된다며. 네. 빨리 보고 있어야지 그러면. 보고 있어야지. 아, 열받네. 자, n이 k일 때. 여기 k 집어넣은 거예요. n이 k 집어넣었지. 이게 뭐고? 2의 배수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 식이 2의 배수다라고 이제 가정. 그래서 2m 이렇게 표현해. m은 자연수예요. 이제는 뭘 밝히면 돼? n이 k 플러스 1일 때, 즉, 요건 k 플러스 1 집어넣고, 요게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예요. k 플러스 1 집어넣고,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요게 이제 2의 배수다는 거를 증명해주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 하느냐면,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거 이런 거에 자꾸 중점을 두지 말고, 객관식이야, 그지? 객관식일 때 이 네모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나, 그거 연습을 해야 돼. 자, 요거는, 이거하고 이거는 등식이잖아, 등식. 등식은 요거하고 요거 같으니까 자, 7에 k 플러스 1승이 7에 k 플러스 1승 요거 똑같네 그지? 그럼 더하기 5의 k승이니까 이게 5의 k승이니까 됐어. 똑같은 식이 등호니까 등호. 그럼 여기 5가 있으면 뭐 말해야 돼? 5의 k 마이너스 1승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위에 하고 밑에 거는 또 등호야 등호 같다는 거야. 그럼 요거는 7에 k 플러스 1성. 여기 봐. 7에 k 플러스 1성. 더하기 5에 k 마이너스 1성. 요게 7이면 똑같을 건데. 7이면 봐. 7에 7k성. 7에 요거 했기 때문에 7을 묶어내면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되잖아. 이제. 근데 요게 7이 아니고 5잖아. 요 수가. 그래서 7에
7의 K선 더하기 5의 K-1선 이렇게 하면 자, 요까지를 위에 거하고 비교해봐. 위에 거하고 비교해봐. 위에는 요거는 똑같이 요 분배 붙여 요거는 똑같이 요거는 7 곱하기 5의 K-1선 요거는 5 곱하기 5의 K-1 두 개가 더 마이너스 2 곱하기 5의 K-1선이 더 더해져 있잖아. 그래서 요만큼을 빼는 거야. 그럼 요 가가 뭐야? 요거네. 가가 역시 5의 K-1 요만큼 여기 더 더해졌기 때문에 그 더 더해진 걸 여기서 빼. 이제 이거 다 정리하면 위에 거랑 똑같은 말이지. 됐지? 자, 요거를 우리 뭐라고 했어? 요거를 가정해서. 요거를 우리 EM이라고 했잖아. EM. 요 부분을 가정해서 EM이다 했어. EM. 됐지? 요 똑같이 5의 K-1선 그대로. 자, 이제 요 2를, 요 2를 묶어낸 거야. 2를 묶어냈지. 그럼 여기 7m이 남네, 7m. 여기 2호를 묶어내서 요게 남네. 빼기 5에 k-1. 자, 어떻게 됐어? 2 곱하기, 이렇게 됐다, 그지? 그래서 이게 2의 배수가 된 거야. 언제? n이 k 플러스 1일 때.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2로 나눠 떨어지게 돼.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요소는 항상 2의 배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조금은 다르지, 그지? 하는 형태들이죠. 요런 유형 한 가지 하고, 조금 전에 앞에 했던 그런 유형, 그런 정도만 연습을 조금만 해도 됩니다. 부등식. 자, 부등식 이거는 이게 문제가 내가 설명하기가 안 좋아가지고 부등식은 딴 걸로 넘기자. 4 이상의 모든 수이기 때문에 4일 때 성립하나 안 하나 그거를 보여줘야 돼. 그럼 n이 4일 때 4팩이 4팩. n이 4일 때 2의 4승이. 요거는 24고 16이고 성립한다, 그지? 제일 작은, 내가 밝혀야 될 수 중에 제일 작은 수일 때 성립한다. 그것만 딱 밝혀놓으면 그 다음 수는, 그 다음 수가 성립하고 그 다음 수가 이렇게 성립하기 때문에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럼 n이 k일 때 성립한다. 그럼 k는 어떤 수인데? 4 이상의 그런 k를 나타내는 거야. k일 때 성립한다. 1 곱하기 2 곱하기 금방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시아. 색깔이 없는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요 k를 하면 요게 2의 k에서 요거를 가정해 준 거예요. 요것이 성립된다라고 가정.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으라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 1 여기에 가 이렇게. 그 다음 게 뭔가 그거를 자꾸 이해를 해. 그러면 좌변에 k 플러스 1을 곱했다는 말이잖아, 이제. 우변에도 2의 k선 있는데 똑같이 k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주면. 그럼 요게 성립된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양변에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는 역시 그대로 성립하게. 자, 부등식 할 때는 계속 셈이 섰다, 그지? 결론적으로 뭐가 밝혀져야 되느냐면, 요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땡땡 곱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 1까지를 곱하면 2의 k 플러스 1. 이게 증명이 돼야 돼, 이게. 요 식이 성립할 때, 요 식이 성립하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걸 항상 셈이 어떻게 썼어? 요거를 a라고. 요거를 b라 했다, 그지?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이것을 증명해버리면 끝인 거야.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 자,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게 a하고 똑같은 말이지, a가 c보다 크다, 이거를 알아내야 돼. 이걸 알아내면 안 되고, 이걸 알아내야 돼, 그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a가 c보다 크지, c가 b보다 크다를 만약에 증명해줘야 돼. 그럼 A는 C보다 크고 C가 B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은 A가 B보다 크다. 이 식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요거를 이용해서 이 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느냐면 이것을 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래, 그 원리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등식은. 내가 이거 증명해야 돼. 이것을 증명해야 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내가 알아내기는 이걸 알아내.
양변의 이식을 곱해줌으로써. 이걸 알아내면 안 돼. 이걸 알아내야 돼. 그지?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면, C, 요게, B보다 크다를 증명해버린다. A가 C보다 크고 C가 B보다 크네. 그지? 그 말은 A가 B보다 크다. 이걸 증명한 거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까지 빨간 것이 섞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와야 되느냐 하면, C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하는 식이 오는 거예요. 그 식이 뭔데? C-B를 오는 거예요. C-B. C-B 써봐. 2의 K성 K 플러스, 요게 C지. 마이너스, 자, B는 요거다. 그지? 2의 K 플러스 1. 이게 0보다 크다를 보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이식이 나타나고, 이게 어디서 나타났지? 그게 이식이라고, 이식.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 부분이 핵심이야, 이 부분이. 부등식은. 이제 저 해보세요. 2의 K에서 묶어냈다. 그럼 K 플러스 1, 마이너스 2. 2의 1성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 요렇게. 그래서 K는 4보다 이상의 수잖아. 그럼 양수, 아, 이게 0보다 크네. 이게 0보다 크다, 크는 거를 보이는 순간, 이거를 증명한 거예요. 이거를 증명하는 순간 요거를 증명한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이해하면 돼요. 이거를 요렇게 식으로 그냥 요것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면 된다. 이해. 나중에 끼워 맞추는 거를 뭘 집어넣으면 된다. 그럼 그거 찾는 것만 합니다. 여기 뭐가 왔다 그런 그거를, 이게 어디서 갑자기 이게 어디서 나왔지? 아무래도 이거는 없어. 이 문제 안에 보면 왜? 쌤이 몰래 써놨잖아요. 쌤은 요거 보고 쓴 거야.